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한 개요 2, 제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너스로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라고 제한 범위를 정합니다. 플랫폼이 기본 구축인데요. 거기에 앱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케팅,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역 제한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안하는 업체의 노하우, 기술력, 별도의 솔루션, 예를 들어서 서체가 있다. 그러면 서체도 드리겠습니다.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런 제안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좀 생뚱맞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보너스에 대해서 기본 요건에 대한 서비스 범위는 당연히 하겠지만 보너스로 더 드리겠다.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.